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바람도 물결도 거세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 내려졌고요. 이에 질세라 제주도를 비롯해 동해안과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출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낚시는 일요일 중으로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일요일과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온통 빨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오후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특보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남해안 일부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우 나쁨 들어왔습니다. 낚싯대 던지기 힘든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역별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해황을 바라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바람이 초속 10m를 넘기겠고요. 물결도 1m로 웃돌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도 거친 해왕은 안정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파고도 높고 바람도 강합니다. 가고도는 물결이 4m 가까이 일어 갯바위 근처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겠습니다. 남해안 유일하게 보통 들어온 부산 남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무색하게 해왕이 거치네요. 물결 1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9m로 웃돌겠습니다. 오후도 부산 남부는 물결이 0.9m가량 일겠습니다. 출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고요. 거제도와 욕지도는 부산 남부보다는 물결이 낮게 일겠지만 바람이 초속 10m로 훌쩍 넘겨 낚싯대 던지기는 힘들겠습니다. 참고하시죠. 동해안 전 포인트 매우 나쁨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말썽이네요. 전기줄이 울릴 정도로 강풍 불겠습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조 가능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월요일 낮부터는 불소 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낚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김녕과 추자도는 파고가 2m를 넘겨 해안가 접근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도 이변은 없네요. 서귀포는 온종일 물결이 잔잔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언제라도 해왕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출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지수였습니다.